저는 지난 한 주 내내 본문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는데 그 중에 이 37절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그 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구절이 계속 그 마음에 남고 또 자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구절을 읽으면 여기 나오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 원어로 보면은 바울이 현재형 동사를 사용해가지고 직역하자면 우리는 날마다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좋은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읽는데 왜 자꾸 제 마음이 아플까요?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요. 성경은 현재형 동사를 사용해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또 그걸 제가 받아 적어가지고 설교도 하고 성도들은 또 머리 끄덕끄덕거리고 받고 그러는데, 그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선 너무너무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낙심하고 기운을 잃고 아무리 애써도 성도가 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자꾸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 몰지각한 목사님들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 유명하지 않지만 교회는 크지 않지만 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너무너무 성실하게 그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이 온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참 훌륭한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애를 쓰심에도 교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운이 빠져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참 가슴 아픈 가정들의 그 아픈 이야기를 하루도 걸러지 않고 듣습니다. 그냥 뭐 좀 힘든 거, 조금 뭐 문제가 있는 건 저한테 아예 보고도 안 해요. 정말 가슴 아픈 이런 사연들을 저에게 보고를 하는 이 보고가 끊어지지가 않고 들려지니까 지난 한 주 내내 제 마음 속에 아, 37절 말씀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현재형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는 날마다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왜 이게 현실적으로 삶 속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게 잘 구현이 되지 않는가,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갈망이.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이런 고백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마음에 막 한 주 내내 그런 갈망이 생기는 게 좀 뭐 과장을 하자면 이걸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읽다가 보니까요, 잠자리에 들어갈 때 말고는 계속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를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 무슨 벽으로 여러분이 힘든지, 바울은 현재형 동사를 사용해가지고 날마다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오늘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장애물 때문에, 이 벽 때문에 저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현실에 부딪혀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갈망해야 돼. 갈망. 하나님 저의 삶에도 한번,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삶에도 한번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했던 것처럼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아들한테도 우리 딸한테도 우리 가정에도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하는 마음,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한숨을 쉬면서 현실을 애통해 하니까요, 아 본문을 읽다가 문득 깨달아지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니까요, 바울이 37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35절을 보십시오. 36절까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제가 새삼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요, 바울이 지금 열거하는 이 무서운 그 고난의 항목들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지금 이론적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삶 속에서 겪었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이론을 설명하는, 이론을 내가 겪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론을 여기다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열거하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심지어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던 것 같으니라. 이게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시편을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근거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다면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 24절부터 27절까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열거하는 자기가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고난들을 압축해 놓은 게 오늘 본문 35절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이 겪었던 고난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여기 35절에 나오는 맨 앞에 나오는 이 환란, 이 환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곡식을 떠는 막대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타자 가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람을 엎어놓고 곡식을 떨듯 내리치는 그 끔찍한 짓들을 저질렀는데 바울이 이 환란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자기가 맞은 매, 자기가 그것 때문에 겪었던 고통을 떠올리며 환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나오는 곤고라는 단어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겪어야 했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표현한 것 같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그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 나오는 기근과 적신, 기근 못 먹는 거, 적신 벌거벗겨진 상태. 인간으로서 죽을 때까지 겪지 말아야 될 수치스러운 상황. 여러분 이게 왜 힘든가 하면은요, 이중적인 고통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못 먹고 벌거벗겨진 상태로 만드는
그 적들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요, 이 하나님에 대한 갈등. 아, 분명히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또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취소하셔서 나는 그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인가? 이런저런 마음의 갈등을 느끼게 하는 그게 바로 기근과 적신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위험과 칼, 앞에서 언급한 육체적인 고통의 마지막 코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열거하고 있는 내용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요,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지금은 좀 힘들어도요, 그래도 옛날보다 조금 나아지고 있네. 아이고, 더 버티면 이제 점점 나아져서 뭐 살만하겠네. 그래야 이게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도 죽을 것 같은데, 이게 갈수록 점점 강도가 더 세진다고 한다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36절까지 해서 그런 절망적인, 점점 강도가 세지는 현실적인 박해,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가 37절에서 선포한 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더군다나 현재형을 사용해가지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강한 내면을 가질 수 있었을까? 또 바울은 어떻게 그 고난에 대해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저를 위시해서 우리 현대인들, 특히 현대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들의 이 약함과 이게 대조가 되면서 바울의 강함이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늘 여기 뭐 설교하는 저부터가 부끄러운데, 여기 안 부끄러운 분 계세요? 안 부끄러운 분,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이 내면의 이 강함, 바울이 현재형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현실의 고통에 대하여 그것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강함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자체가 이게 뭐 상처니까, 상처 막 걸핏하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막 이 목회를 제가 해보니까요, 목사가 뭐 전도하고 이거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우리 성도 상처받은 거 뒤치다 끓이 하느라고. 그 다락방에서 순장님이 뭘 이렇게 하시다가, 그 뭐 그렇게 뭐 심각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 무슨 말 한번 이렇게 툭 잘못했는데, 그만 상처가 그냥 화살이 막 자기 심장을 확 찔러가지고 다락방 끝나고 집에 가서 누워있는데도 잠이 안 오고, 막 그때 그 선장님의 눈빛이, 그분은 원래 약간 개슴스레한 눈빛이에요 원래. 그러면서 이 상처받은 화살이 안 빠진다고 들어 누워있다가 교구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게 안 빠지는데 와서 좀 빼주세요 그러면서 신방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걸핏하면 상처를 받느냐? 또 바울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런 점점 강도가 세져서 지금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현재형을 사용해서 나는 날마다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강할 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요, 그것은요, 바울이 가진 고난에 대한 이해가 우리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자,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이걸 놀라워하지 않는 거예요. 올게 왔구나.
그다음 18절에도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왜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고요? 그의 무게중심이 현재에 있는 게 아니라 장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야곱의 형 에서, 에서가 왜 나쁜 거예요? 에서는요, 현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냥 다녀와가지고 한 끼 안 먹은 거, 그것도 배가 고프긴 해요. 그런데 에서는 현재의 배고픔을 위하여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팔아버린 그 케이스가 그게 에서예요. 팥죽 한 그릇에 그 반대 지점에 서 있었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초점이 현재가 아니에요. 그는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는 자기 이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에서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바울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뭐 믿음이고 뭐고 뭐 지금 내가 뭐 쾌락을 위해서 뭐 믿음이고 뭐고 뭐 내 지금 뭐 배가 고픈데 뭐 장자의 명분 이게 뭐 언제 쓸지 뭐 어디다 쓸지 뭐 네 마음대로 가져가라. 팥죽만 달라. 팥죽만.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가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목회에 제가 혹시 타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성도들의 관심이 팥죽에 관심이 있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가 보니까 장차 얘기하면 다 졸아요. 아이고 저 사람 또 저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저 끝나면 깨워줘 자기 남편한테. 그리고 막 팥죽 얘기하면 막 눈이 바짝바짝바짝 하면서 막, 이야, 이거 뭐 그냥 뭐 복 받는 데더라. 뭐 막 수능 점수 뭐, 막 뭐, 뭐 우리 딸이 그냥 공부도 못 하는데 찍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막 해주신대. 예수 잘 믿으면. 그래서 막 헌금도 막 드리고 나중에 그게 아닌 거라는 걸 알고 또 뭐 돌려달라 소리도 못 하고 그 입장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의 그 관심이 팥죽에 있으니까 장차에는 없으니까 당연히 자꾸 설교, 목회, 초점이 팥죽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반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도리는요 현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팔아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세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놀라십니까? 당연한 건데 그 얘기거든요. 어떤 분이 지금 예수 안 믿는 시댁의 문제로 막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못 견뎌가지고 교구 목사님 보고 신방을 와달라고 위로해달라 그랬더니 교구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 구절을 읽고는 집사님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르셨죠 저를? 그렇게 하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 처음 들어보시죠? 팥죽 얘기 나지 이런 건 잘 안 읽어줘요. 괜히 그 뭐 좋아하지도 않은데 뭐하러 읽어주겠냐고.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오늘 현실 기독교는 나약하기 짝이 없고 아무 짝에도 힘이 없고 숫자는 많이 모이지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상암 경기장에 유명한 가수 4시간 공연하는 15만원짜리 티켓 입추의 여지 없이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차가지고 4시간을 막 떼창이라 그러대요. 요새 열창을 하고 떼창을 하고 손 흔들고 막 난리가 났는데 4시간 그렇게 그냥
난리 막 온 에너지를 4만 명이 5만 명이 다 쏟고 끝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연은 원래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한국 기독교가 약해 빠진 종교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초라해진 건 아닌가 그런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팠을 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게시판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또 나가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또 나가라고 하시네요. 이 글을 보고 아이고 또 이분이 일만성도 파송 운동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저한테 또 상처를 받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게시판을 열어봤더니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게 2007년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뜨겁게 하나님 아리를 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가슴 아리를 이분이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 아리를 했대. 하나님 아리를. 분당 우리 교회를 2007년 초에인가 등록하고 난 후에는 뱀에 고여있던 은혜의 물들이 뱀의 문이 열리자 무섭게 쏟아져 내리는 감동을 누리게 되었고 감사의 눈물이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던 수년 그리고 어느 날 아마 제 기억으로 2012년 말 2013년 초쯤 되던 시기에 목사님께서 1만 성도 파송을 선포하시던 걸로 압니다. 그때 참 많이 묻고 울고 그리고 결심하고 필리핀 세부로 자비량 선교를 떠났습니다. 다들 말리기를 혼자도 아니고 온 가족을 데리고 살 방법도 생각하지 않고 간다는 건 무모한 거 아니냐고 하는 말씀과 또 따가운 시선들을 듣고 받으면서 그곳 아이들의 눈물과 애통함을 고스란히 제 마음에 그리고 제 눈물이 되어 한없이 흘렸기에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집을 융자로 얻은 집을 전세로 돌리고 그 전세에서 융자를 갚고 4천여만 원을 들고 저희 네 식구는 2013년 3월경에 필리핀 세부로 떠났고 그곳에서 코피노 아이들 선교, 쓰레기 마을 공부방과 현지교회 영화상영 문화선교, 굶주린 현지인들 빵 나눔, 현지 선교사님 쌀과 생수 지원, 현지교회 음양시설 헌납, 재난지역 구호 등등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만 4년 1개월을 끝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 나 일만성도 파송 운동할 때 이렇게 멀리 가라는 말은 없었는데 너무 멀리 가셨어요. 필리핀 4년 1개월을 거기서 헌신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올해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한국에 2017년 4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주, 두 주 교회를 다니며 다시 분당 우리 교회에 재등록해야 하는지를 몰랐고 이제 원래 우리 교회에 다니던 성도니까요. 다시 등록하자고 아내와 얘기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온 오늘 5월 14일 아직도 제 귀에 울립니다. 목사님의 애통한 목소리가요. 아마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 가지고 설교했던 창립 15주년 그 설교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보시는 그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은 서로 경쟁이 되었고 상대를 짓밟고 일어서려고 아우성 칠 때 예수님은 그 아프고 가엾은 그를 보신다고 그때 예수님이 한 작은 교회에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생각 또 나가라 하시는구나. 오늘 예배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연신 휴지를 주었습니다. 창피한지도 모르고 울었습니다. 서러운 건지 죄송한 건지 감사한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저 또 나갈게요. 이 모든 건 주님의 이유입니다. 예수 믿은 지 이제 10년밖에 안 되는 분이 4년 1개월을 필리핀에서 집에 전세 놓고 그거 빼가지고 헌신하고 이제 4년 1개월 만에 본교회 분당 우리 교회를 복귀했는데
왜 또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왜 또 나가야 됩니까? 왜 그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왜 이분 머릿속에서 작은 교회가 떠올려지는 걸로 그렇게 적용해? 왜 그래야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영상으로 아까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게 광고 시간에 억지로 그냥 이 교회에 찾아왔더니 우리 교회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의 등록만을 받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방문자께서는 자신을 더 필요로 하는 교회로 가셔서 섬길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신 분들한테 얼마나 무례한 설교라는 걸 제가 모릅니까?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왜 이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왜 이걸 주보에다 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손님을 생각하면은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선으로 보니까 작은 교회는 지금 자꾸 대형교회로 몰려드는 추세 때문에 작은 교회 목사님의 눈물, 작은 교회 사모님의 눈물, 이걸 내가 외면을 하면 내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내 교회 그냥 사람 많이 모인다고 막 이 교회로 사람들이 막 그냥 북적북적거린다고 그것만 보고 좋아하고 즐기면은 제가 종이 아니잖아요. 제가 바울은 뭐 즐길 줄 몰라서 그렇게 삽니까? 그 바울은 뭐 희노애락이 없습니까? 바울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말초신경 없습니까? 쾌락이 뭔지, 이 쾌락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자극적이라는 걸 바울은 그것도 모르는 바보입니까?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오늘 내가 얼마나 쾌락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오늘 내가 사람 얼마나 모아가지고 얼마나 유명한 목사가 됐다고 그거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과시하는 현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 우리 주님이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의 기쁨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내 인생 모든 걸 걸던 참 유치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던 우리가 변화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는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영광.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밖에 안 되는 이분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게 장차 누릴 영광을 위하여 현재 주어진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 견뎌내는 그 본, 이게 우리 신앙의 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꾸는 그 꿈, 오늘 여러분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위하여 뭘 견뎌내고 계세요? 어떤 쾌락과 싸우고 계세요? 어떤 본능과 여러분 싸우고 계세요? 내 본능은요, 일만 성도 파송이고 뭐고 한 명도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신 손님들인데. 그러나 목회는 내 본능과 싸우는 거, 이를 안 물고 싸우는 거. 그래서 이게 막 어색해요. 속에 있는 생각하고 실제로 하는 행동이 달라질 때가 많아서 어떨 때는 내가 어색해요. 어색할 정도로 싸워나가는 게, 싸워나가는 게. 자꾸 싸우다 보면은 이것이 내 안에 바울처럼 기쁨이 되는 것을 제가 느끼고 누리고 있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고난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보니까 고난은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신 그 고난을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다음 보세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신앙의 도리예요. 이게 팥죽 얻어먹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고난과 관련해서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왜냐? 고난을 통해서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 우리를 겸손케 해서 마침내 오늘 여기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드신 분 오늘 무슨 시험에 실패하고 결혼은 안 되고 이런저런 아프고 쓰라린 광야를 통과 나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힘든 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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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분들에게 이 마침내가 선물로 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도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세 가지 회복해야 될 세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첫째로요. 여러분 승리에 대한 갈망을 회복해야 돼. 갈망.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일은 그 앞에 나오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그래서 살 소망이 없는 죽음이 자기를 어른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 승리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모든 연단과 이 모든 시련 요셉이 13년의 그 고난의 세월을 겪어내고 이겨냈던 것처럼 기어이 한 민족 한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한번 내가 사람 구실하며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승리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고난과 맞서 싸울 용기를 회복해야 돼요. 37절에서 여러분 아까 이 모든 일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이 내 목을 쪼우고 있는 현실 앞에 용기를 내어 싸워야 돼요. 맞서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바로 어젠데요. 그 예수도 안 믿는 어떤 일반 신문의 칼럼에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그랬죠. 마틴 루트에 대한 그 기사가 나오는데 1521년 4월 18일 루트가 황제와 많은 관리들과 신학자들 앞에 자기 신앙을 검증받는 이제 지금 이제 붙잡혀 와가지고 이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을 다 생략하고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눈이 꽂혔던 문장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협박하고 얼르고 잘못했다고 네가 시인하고 막 이런 주변에 에워싸고 있을 때 루트가 했던 말들 중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말 Here I stand I cannot do otherwise.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떤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권력의 협박 앞에서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싸워야 돼요. 고난과 맞서 싸울 의지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화면으로 노란 글씨로 여러분 이걸 강조했는데 사실은요 저 노란 글씨를 빼고 읽어도 문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문장 빼면 더 간결해요. 그러나 저기서 저 노란 글씨 빼고 나면은요 저거 성경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저 노란 글씨 빼고 설교하면 이건 강연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현재형 같은데요. 원어로 보면 이게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뭘 의미할까요? 과거에 무슨 사건이 떠올려지세요? 십자가 사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그냥 의지도 약하고 싸울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거의 막 그냥 질 뻔했다가 오늘 설교 듣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의욕도 회복이 되고 막 마음에 갈망도 생겨가지고 그래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과거형이라니까 이미 십자가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 몰랐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다 이제 준비하고요. 찬송가 585장 이게 루터가 쓴 작사 작곡한 거거든요. 1절 가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2절을 한번 보세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게 1절과 2절 마지막이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1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결론이 비참해 1절. 그랬는데 2절은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차이를 오늘 여러분 각인하고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여러분 루터가 이론으로 쓴 찬양이 아니에요. 그가 목숨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루터처럼 아버지 팥죽 한 그릇에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팔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울처럼 루터처럼